Always, anytime, every time, every day, every night. Every day, every night, I am missing you.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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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네, 갈게요. 셋, 둘, 하나, on air. 내가 국회의원이 된다면 가장 먼저 지킬 선거 공약 1번은? 우리 서민 여러분들 생활 필수 있도록 잘 사는 동네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렇군요. 여러분들 모두 부자 동네에서 살게 해드리겠습니다. 라는 공약은 무척 힘들겠지만 그래도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실은? 네, 이게 진실이에요. 지금 진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거짓은? 아까 했잖아요. 아, 이게 진실이에요? 네. 자, 국회의원 후보로 살며 가장 의미 있는 일을 꼽자면? 아무래도 수많은 봉사활동 그런 것들이 생각나네요. 그리고 어려운 이웃이 있을 때 앞장서서 얘기해줬던 거 그런 것들이요. 글쎄요. 의미 있는 일이 있을까요? 그래도 너무 비관적인가? 그렇군요. 네. 의미 있는 일이 없다. 국회의원 후보로서 보내는 하루 중 가장 좋아하는 시간은? 시민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 나서 얻어먹는 커피 한 잔? 가장 좋은 시간은 지겨운 선거활동 끝나고 집에 들어가서 발 닦고 잠잘 때? 최고죠. 네. 그럼요. 박희철 보좌관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보좌관으로서 주상숙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한 치트키가 있다면? 저희 후보님께서 워낙에 준비가 돼 있는 분이시다 보니까 제가 오히려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좌관으로서 오히려 많은 부분이 많이 모자라구나 항상 후보님을 보면서 느끼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치트키가 있다면? 글쎄요. 후보님 자체가 치트키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냥 나만 팔아먹겠다. 진실만을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당선시키기 위한 치트키가 있다면? 없습니다. 네, 다음. 나를 보좌하면서 가장 보람을 느낄 때는 언제인가요? 저, 주상숙 후보를 보좌하면서. 그런 감정을 느꼈을 때가 워낙에 많아서 한순간에 꼽기가 참 쉽지가 않네요. 봉사활동 가셨을 때 네. 얼굴에 연탄이 잔뜩 묻으신 채로 생각나네요. 예. 그러니까 제가 봉사를 할 때 보람을 느끼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가장 보람을 느낄 때는? 없습니다. 다음, 주상숙 후보가 가장 존경스러울 때는 언제인가요? 이게 거짓말이 안 나오네. 시원해. Always, anytime, every time, every day, every night. Every day, every night, I am missing you.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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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네. 내가 가장 존경스러울 때는? 없습니다. 갈게요. 여기까지입니다.